11주년 아 11주년이래 아 앨범 라이브가 끝나가지고 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셀러브레이트 앨범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아 이제 집에 가기 전인데 생방 너무 재밌었고 너무 예쁜 뮤직비디오와 와 정말 따뜻한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잘가요. 잘가요. 바이. 네. 이게 뭐야? 이거 찍어놓는 거예요. 레지트? 레지트요. 데니쇼랑 그 다음에 사인회까지 끝나고 지금 사무실에 왔습니다. 내일 데니쇼에서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네, 라이브 밴드와 함께 캐롤이랑 디앤이 곡 한 두 곡 정도를 내일 공연을 할 건데 아 밴드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이렇게 멋진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고요.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주성이라고 하고요. 네.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아 주성님. 아 피아노.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아시죠? 네 제이더 기타. 아 여기는 이름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성함이? 염찬양입니다. 그 찬양할 때 찬양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색소폰의 홍찬양입니다. 아, 베이스 치는 오진영입니다. 네, 오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요. 소리 나니? 네, 재밌는 걸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고요. 열심히 연습을 했고 내일 즐겁게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끝. 공연을 끝내고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라이브 밴드 있네. 모히또랑 녀석. 일어났는데 눈이 장난이 아니네. 눈이 장난이 아니야. 눈 보여줄게. 예쁘다. 눈이 옵니다. 오늘 눈이 일기예보에는 한 7, 8cm, 10cm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겨울이네. 이제 겨울이야. 버거를 시켰습니다. 핸드폰 업그레이드. 유정국이 나왔는데 이걸 모니터를 하면서 내려왔을 때도 그대로 닭발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나가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아 드디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돌려도 잘 먹어. 우와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마시죠. 오케이. 이제 여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 알잖아 그 느낌을. 아, 좀만 더 있을게요. 그래. 어, 어때? 어, 끝나고. 진으로 행복. 아, 너무 좋지. 네.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프레스를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아, 이걸 3kg로 여기다가, 그렇지. 해주고. 먼저 펌핑감 많이 복습. 넣은 다음에 프레스 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는 거. 그렇지. 끝까지 쳐주면서. 그만. 되게 친절하던 눈이 아니었어. 약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짜증이 나네. 재밌네. 처음 봤을 때 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식사를 좀 차려드리기 위해서 마트 가서 이것저것 좀 사서 어머니랑 식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줄 수가 없었어. 아, 오늘은 집에서 연어 스테이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를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한 두 번 정도를 이제 생선 쪽으로 먹는데 오늘은 좀 생선이 좀 땡기네요. 아침에는 닭을 먹었고 생선을 좀 먹겠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집에 후추가 없어가지고 후추,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떨어졌어. 이번에 스프레이 한번 써보려고. 레몬, 감자, 포테이토, 연어 두 개, 블루베리 이렇게 했고. 아니 오늘 갔는데 이마트를 제가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랑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 팔렸나 봐. 아, 감자를 씻어야 되네. 와, 세 개밖에 없어? 아, 세 개 없구나.
어우! 깜짝이야. 그냥 감자는 그냥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오븐에 그냥 익혀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에스! 감자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지. 이렇게 이건 내 거, 이건 어머니 거. 어머니랑 저랑 하나씩 먹으려고 합니다. 와, 크다! 제가 이번에 이 스프레이를 처음 써보는데 맨날 그냥으로만 하다가 이게 그냥 분사가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편할 것 같아서. 오! 오, 좋아. 오. 야채가 더 있었어야 했는데, 아, 그게 좀 아쉬워. 저는 간을 막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고추. 어? 설마. 아, 이 가는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100점은? 요리하는 기쁨. 건강한 음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도로 한 15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정리. 뽕이 어딨지? 아, 했고. 근데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일단은 내일 또 삶아 먹어야지. 팬분이 선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내가 음식을 플레이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닦아볼게요. 아, 난 설거지 하는 게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오, 향기가 올라와. 좋아. 향기가 좋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자? 연어 좋아하시지? 맛있겠다. 맛있어요? 김치죠? 괜찮아?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부스럽게 다 먹어버렸어? 나 연어 좋아하니까. 연어가 좋대. 연어 더 먹어. 뭐 다 못 먹겠지? 응, 다 못 먹어. 아까는.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응. 아, 하나만 할 거야 그러면. 왜? 너 못 먹어?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많이 안 먹어. 아, 그러면 나 이거 싸갖고 할 거야. 아침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라. 엄마 두 개, 나 두 개 먹을까? 13도입니다. 아침. 다 얼었어. 물이 완전 다 얼었어. 운동 갑니다. 운동.
운동! 운동을 가고 상쾌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또 했고요. 이제 교회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네. 2022년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아침 6시? 네,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책 좀 보고 이제 운동 좀 하고 지금 이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리는 게 설레이고 참 성탄절 다음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1월 1일이 다가오는데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한 해는 또 어땠는지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예배와 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 해가 너무 좋네요. 오늘 참 기쁘네요. 모든 게 감사하네요. 아침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형 메리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 운동하러 가볼까? 5만원 이상 주유를 하면 5천원 내면은 이렇게 세차를 해주네요.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차가 좀 많이 더러워서 오! 뭔가 무서워. 비 오는 것 같구만. 세차하면 참 기분이 좋아. 그냥 뭔가가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예스. 세차 거의 끝났습니다. 좋아. 세차 끝. 2022년 어떠셨는지요? 잘 지냈습니다. 네. 행복하셨습니까? 아, 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만나기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 2022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뿌듯했던 일? 거의 만났네. 아, 진심이야? 진심이다, 이제. 자, 이채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2022년 한 해 중에 제일 뿌듯했던 일. 아, 2022년? 뭐, 뿌듯한 일들은 여러 가지 업적을 개인적으로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네.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네. 12월에 데니쇼에 네.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출연했던 것이 참 인상이 남습니다. 네. 종종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게스트로 한번 나오세요. 네, 게스트 불러주세요. 제가 네. 재밌는 연구 많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멋있다. 아, 잘생겼네요. 아닙니다. 아. 2022년 가장 네. 잘생겼던 순간 언제인가요? 2022년 가장 잘생겼던 순간. 잘생긴 거 말고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이제 살아가는 그냥 매일매일이 짜릿합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면 2023년에 네. 어떻게 시작할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2023년에? 아, 2023년에? 일단 요즘에 진짜 실천하고 있는 거는 진짜 아침에 진짜 좀 일찍 일어나기. 오, 맞아. 아침을 맞아. 좀 이렇게 느끼며 좀 보내는 시간을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옷도 많이 쓰고, 테니스도 열심히 하고. 오. 진짜 내년에는 포토북 책을 내보려고. 네, 그거에다가 이제 글 조금 읽고. 그걸 진짜 내년에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찍으면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내년에는 꼭. 우리는 투어를 많이 다니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잖아. 이런 거 한번. 일단 너만의 주제를 하나 봐가지고. 주제가 중요해. 한번 해보면 두 번도 충분히 할 것 같아.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연말에 내고 뭐 그럴 때나 아니면 생일 때 맞춰서 내거나 10월이니까 이제 매년 하나씩 하고 싶은.